안녕하세요, 에일입니다. 이전 시간에 배워본 축구와 기즈모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대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대칭은 3D 작업할 때 한쪽만 작업해도 다른 쪽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요. 툴 조정바 바로 아래서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대칭은 대부분의 툴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검증되지 않은 형태에서는 대칭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 이 상자 같은 경우에 대칭 설정을 눌러보시면 검증된 프리미티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창이 떠요. 검증을 해주셔야지만 툴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셋에서 다시 삭제하고 대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게요. 활성화. 활성화는 왼쪽에서 대칭을 끄고 켜는 것과 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평면, X, Y, Z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을 적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X축 평면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툴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Y축. Y축 평면이 켜져 있으면 위아래로 툴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 대칭 설정을 끄면 안 보이잖아요. 하단에 있는 선보기를 켜주셔야 대칭 설정을 꺼도 대칭이 꺼져 있어도 선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Z축 평면. 툴을 앞뒤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평면은 모두 선택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다음으로 방사성. 방사성의 숫자를 오른쪽으로 끌어서 늘려볼게요. 네, 여기 점이 추가되는 게 보이시죠? 양옆으로 대칭을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점의 숫자에 따라서 툴을 이렇게 한 번에 적용해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X축으로 설정한 5개. 방사성에 따라서 5개의 툴이 양쪽으로 한 번에 적용이 됩니다. Y축 평면을 켜고 방사성의 숫자를 늘려볼게요. 이렇게 위아래로 6개의 툴이 한 번에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Z축 앞뒤로 이렇게 한 번에 툴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숫자를 늘리고 왼쪽으로 숫자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숫자를 터치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값을 바로 입력해서 툴을 적용해보실 수 있어요. 역시 평면을 모두 선택하고 숫자를 늘릴 수 있는데요. 숫자를 계속 늘리다 보면 반복 횟수가 150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떠요. 반복 횟수. 즉 이 점이 150개가 넘었다는 뜻인데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다중해상도를 조금 높여서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다양한 무늬를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뒤로 가기. 다음으로 방법. 기본적으로는 노마드 스컬프 세상의 중심 3개 대칭이 켜져 있는데요. 추가 버튼을 눌러서 만든 물체는 모두 3개의 중심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3개 대칭에 두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물체가 중심에서 벗어난 경우 네, 대칭축이 계속해서 3개 중심에 머물러 있죠. 이럴 때 로컬 대칭을 켜주시면 내가 선택한 이 물체의 중심으로 축이 이동하게 됩니다. 로컬 대칭은 삽입 툴을 이용해서 형태를 이렇게 만든 경우 형태가 3개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로컬 대칭을 눌러서 내가 선택한 물체의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대칭으로 작업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본 도형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심에서 멀어지고 회전해 주었는데요. 로컬 대칭을 켜보시면 노마드 스컬프가 이런 복잡한 형태는
로컬 대칭을 켜도 정확한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조형을 할때 노마드 스컬프 세상의 중심에 물체를 위치시키고 대칭으로 작업한 후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위치를 옮겨주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미러링.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대칭을 켜지 않고 한쪽만 작업했을 때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러를 눌러보시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러링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이쪽으로 화살표를 놓고 미러를 눌러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러링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한 툴이 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엔드 미러는 무엇일까요? 아래 새 토폴로지가 써 있는데요. 와이어를 켜고 볼게요. 방향도 바꿔줄게요. 그냥 미러를 눌렀을 때는 이 형태가 바로 적용이 되었다면 분할엔드 미러를 눌러보시면 새 토폴로지라고 적혀 있듯이 기존 다중해상도 상태에서 메쉬가 재정렬되면서 마치 복셀리 메쉬처럼 미러링이 적용되면서 동시에 면이 균일하게 분할되는 기능입니다. 이 미러링은 X축 평면 기준뿐만 아니라 Y축으로도 Z축으로도 이렇게 미러링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서 미러링 옆에 있는 이 방패 모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전에 따로 있었던 마스크 영역 보호 기능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바뀐 건데요. 브러쉬로 이렇게 눈과 입을 그리고 입은 마스크로 칠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스크 영역을 보호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방향을 선택하신 후에 미러를 눌러보시면 마스크된 부분은 미러링이 되지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엔드 미러는 미러링 되면서 셀리미시처럼 메쉬가 재정렬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분할엔드 미러는 마스크 영역 보호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마스크 툴이 조금 변화했는데요. 기존의 마스크 지우기 반전 흐림 효과 선명 효과는 이 설정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바로 빠지게 되면서 마스크 지우기를 위에서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반전도 흐림 효과도 선명 효과도 위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마스크 설정은 이 미리 보기 기능이 새로 생겨서 너무 좋은데요. 높이도 이렇게 미리 볼수 있고요. 평활도 마스크 칠한 부분을 이렇게 따로 추출해 줄때 부드럽게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강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다양한 형태로 작업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엣지 루프. 루프의 숫자도 이렇게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다시 대칭으로 돌아가서 일단 마스크를 지워볼게요. 오브젝트 뒤집기. 미러링이 반대쪽을 똑같이 만들어주었다면 오브젝트 뒤집기는 반대쪽으로 뒤집어주는 기능인데요. X축 선택해주시면 X축을 기준으로 옆으로 뒤집어주고요. Y축 눌러보시면 위아래로 뒤집어집니다. 오브젝트 뒤집기 Z 눌러보시면 이렇게 앞뒤로 뒤집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기즈모 편집 먼저 살펴볼게요. 기즈모 편집을 눌러보시면 기즈모 축을 이렇게 이동해 보실 수 있는데요. 기즈모 편집에서 나가실 때는 빈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기존에 양옆으로 툴이 적용이 되었다면 기즈모 편집을 누르면 선택한 축을 기준으로 보이시나요? 이쪽에는 형태가 없어서 이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한쪽에만 적용하고 싶을 때, 방사성을 늘렸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툴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적용하고 싶을 때, 기즈모 편집으로 기즈모를 아래로 내리고, 툴을 적용해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아래쪽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툴이 적용이 안 되고, 위에만 툴이 적용이 돼요. 이 기즈모를 원래대로 돌리고 싶을 때는, 초기화를 눌러 보시면,
3개 중심축을 기준으로 대칭축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대칭축이 기울어져 있을 때,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는 방향 초기화를 눌러보시면 대칭축이 수직, 수평에 맞게 변화해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선보기 옆에 평면보기가 있는데요. 평면보기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X축선을 계속해서 보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Z축 가운데 평면선을 계속해서 보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선보기만 켜고 작업하고 있어요. 방금 배운 기준모 편집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모닝빵 한 줄만 들어가는 틀로 변경하고 싶을 때 기준모 편집을 누르고 대칭축을 원하는 위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빈화면 터치, 그리고 방향성을 맞춰주시고 미러 눌러보시면 이렇게 모닝빵 한 줄만 들어가는 툴로 바뀝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바꿔서 미러를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엄청나게 큰 틀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대칭은 대부분의 강좌에서 한 번쯤 건드리기 때문에 만들기 강좌를 통해서 실습하면서 익혀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